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희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금융 노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은 북한에서 노동 많이 하셨나요? 전 노동 계급이다 아닙니까? 네. 전 노동자잖아요. 노동자죠. 네. 어떤 일 하셨죠? 엄 만들었습니다. 양복사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금도 이렇게 남한에서 좀 옷을 좀 만드시나요? 아, 참 그게 아쉬운 거예요. 네. 제가 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네. 낙성대옥의 만남의 집에 방 하나에다가 재봉기, 어바로코, 재단판 다 준비해서 아시는 분들, 스승님들 주문 받아서 양복도 만들고 했거든요. 양복도 다 만들 줄? 당연하죠. 웜제에서 디자인해서 재단해서 만들어서 입히고 전 다 하는데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아주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옆에 사람들한테 저 가게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고 뭐 해서 다 인사하고 그걸 싹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갈 준비 다 짐을 쌌었는데. 네. 그때 그 선생님 영화 그 다 그림 잡고 돼서 네네네. 막 그때 이제 그 처분한다고 맞아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처분하셨구나. 네네. 싹 다 없애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준비하자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애따머러 갔다 하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제가 남한에 살면서 노동이라는 개념이 원래 좀 즐겁고 보람되는 일이지만은 나 노동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좀 힘듦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주민들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노동이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진다면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억지로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노동의 가치가 정말 아름답고 보람 있고 즐겁고 그 다음에 이게 후대를 위한 역사를 마련하는데 내가 정말 큰 일을 한다는 거기에 내가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을까 신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가치에 방점을 찍으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노동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그 가치를 갖고 내가 또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거를 몸소 느끼면은 노동이라는 게 꼭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네. 제가 참 기억이 났던 게 김진양 이사장님 있잖아요. 네. 개성공단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이 남쪽에서 간 개성공단 기업이 그 며칠 날까지 그걸 빨리 출하를 해야 되는 날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건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해서 북의 노동자들한테 자 우리 연장 작업해서라도 이 수령을 빨리 맞추자. 우리가 대신 돈을 얼마 야간비를 더 주겠다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정신 나갔냐고 돈 받고 더 일하겠냐고 하고 안 하겠다고 다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북의 그 일꾼한테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북쪽 사람이 다 앉혀놓고 자, 이 지금 남쪽 기업이 며칠 날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남쪽 기업이 얼마간에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가 동포들이 같이 돕자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선전 사업을 했대요. 그랬더니 돈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무조건 밤을 패서라도 물량을 맞추겠다 해서 일을 했대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죠. 실한가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저를 지금 못 믿으세요. 미안해라. 그렇구나. 네, 뭐 김진양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김진양 이사님. 네, 제 말이 아니고요. 놀라운데요. 그 그렇죠. 돈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그 가치와 가치, 일의 목적 그쵸.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쵸. 어떤 사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수주를 마쳤다 그런 이제 훈훈한 이야기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남한 언론에서 접하면은 북한 관련돼서 소식들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북을 했다 뭐 그게 좀 잘못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힘든 육체 노동을 시킨다는 그 언론부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요? 뭐 훈이 남쪽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아오지 탄광이요 뭐요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도 경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고 네. 약간 어떤 생활상의 어떤 경제의 어떤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처벌 관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북은 형사 처벌이기 전에 교양 개조가 우선이에요. 어떤 잘못해도? 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잘못을 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되고 경찰이 법적으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나 이런 데서 뭐 라면을 훔쳐가지고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남쪽에 라면을 훔쳤는데 그 사람이 징역 6개월인가 뭔가 살았다고 그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훔쳤다면 여기서는 경찰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잘못을 했으면 경찰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장이나 학교에 먼저 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야, 너 어느 학교야? 당신 어느 직장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집단인 거예요. 그렇죠. 집단에서 이제 그게 신고로 들어가면 집단에서 이제 생활청화라든가 회의할 때 당신은 왜 잘못했습니까? 하고 비판하고 교양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처벌 단계에도 한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범죄가 딱 생겼을 때 네. 집단의 저지게 통보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초읍단체라는 게 가장 하바닥 앤 밑에 말단 저지게예요. 그러면 거기 한 10명 정도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생활청화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비판을 하게 되죠. 거치라고 교양을 하게 되죠. 근데 예, 잘했습니다 하고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반복하게 되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그 10명 정도의 처업단체가 아니라 그 처업단체들이 몇 개가 모인 공장 있잖아요. 공장 부문위원회처럼. 직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네네. 하여튼 작은 데보다 좀 큰 거기 그 기간에서 그 많은 처업단체들이 다 모인 몇백 명 되는 그런 데서 비판을 봐야 되죠. 그건 좀 쩍팔리는 거잖아요. 좀 창피하죠. 근데 그렇게 비판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잘못했어. 또 범죄 저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세 번째 법에 우리 저지에서는 돈은 개양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개양해 주십시오 하고 법에다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법에서 이제 뭐 벌금을 때리든 뭐 어쩌든 무슨 법 자체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무보수를 시키든. 그 처벌 수입하게 되면 이렇게 저지에서 교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 거기 안 돼서 이제 너동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게 되면 무보수가 있죠. 대체로 뭐 한 달, 석 달 네. 이런 무보수가 있어요. 무보수는 월급을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배급으로 나오잖아요. 배급표라는지. 당연히 나오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월급 안 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북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직장 다니냐 안 다니냐 거기에 상관없이 일체 모든 부식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나 이런 똑같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넣는 사람들도. 근데 집에서 넣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 식구수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도 현명화 나갔으니까 현명화가 아니죠. 노동 단련대 나갔잖아요. 한 석 달이다 네. 하면 당연히 뭐 이런 거 다 뭐 주겠죠. 식량이랑 다 당연히 주죠. 월급이 높죠. 월급만. 그러니까 북에서 모든 처벌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떤 큰 경제적인 어떤 적응을 주는 게 아니라 전업 문제잖아요. 자존심 문제고 나의 자전 문제죠. 명예 문제고 거기에서 추락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명예에서 추락되는 것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전업과 네. 명예지 큰 경제적 이윤이 나의 큰 타격이 오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북쪽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이라든가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게 어떤 큰 부한 경제보다는 나의 전업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전가 이런 걸 가장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탈북자 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탈북을 나만 이제 언론 듣다 보면은 탈북을 압록강을 건너왔고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탈북을 한다 그러면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걸리는 즉시 총살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탈북자들을 접하면은. 고생했겠다. 측은한 면이 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남쪽에 알려져 있는 많은 북에 대한 뉴스 중에 몇 프로가
진실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 큰 유명한 실례가 그거잖아요. 재무교포 신은미 선생님이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했다가 강제 추방됐던 거. 네. 예. 아니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해도 강제 추방되고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 북에 아 이거 너무 신성해요. 북에 아우 대동강 아, 뭐 무슨 공급 체계 좋아요. 이러면 했다가는 국정원에 잡혀가야 되잖아요. 저처럼 재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떡하나 이 국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말을 해줘야 이렇게 살아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서 진짜 제대로 된 말을 우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뭐 탈북하다가 잡혀서 즉결 통살한다. 이거는 사실 그 어떤 거짓된 뭐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 주변에 제 친구 하나가 21번 북송된 아이가 있어요. 21번이요? 21번을 중국 가서 돈 벌다가 또 잡혀서 끌려가서 북에 두갔다가 돈 다 써버리고 다시 돈 떨어지니까 다시 중국 와서 돈 벌다가 또 공안에 잡혀서 또 끌려갔다가 또 돈 다 떨어지니까 또 나오고 해서 총 21번을 북송당했대요.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신기록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대체로 이만갑이나 대체로 제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세 번, 네 번 북송 당한 애들이 많아요. 세 번, 네 번. 그러면 세 번, 네 번 다 죽은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다 그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를 새삼 느끼고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그래도 큰 뭐 잘못을 하면은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그런 큰 잘못을 하면은 어떤 처벌들을 좀 받나요? 처벌하게 되면 노동 처벌을 받는다 이런데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혁명화라고 볼 수 있어요. 혁명화 단계 혁명화한다. 아마 지금 북의 TV에 나온다거나 북의 알만한 사람들 간부들 중에 혁명화 안 한 사람 없을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혁명화는 간부가 될 하나의 그 디딤돌이라고 하거든요. 거치는 길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먼지 하나 안 떨어지고 기계처럼 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잘못하지. 네네. 그래서 혁명화는 간부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혁명화는 일반 노동자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간부들이 가는데 그 높은 간부들이 이제 밑에서 집단에서 제기되거나 뭐 또 가호를 범했다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토론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 하게 되면 뭐 3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혁명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농촌이나 강산이나 좀 어렵고 힘든 쪽으로 내보내줘요.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간부가 뉴스에 나왔다가 좀 며칠만 없어지면 아 누구 숙청됐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다가 몇 년 있으면 다시 부활했다 네.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 하느님이 날아다 죽었다가 다시 다 부활한다 막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게 바로 숙청했다고 하는 게 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양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혁명을 내보냈다는 소리예요. 내보냈다가 한 1년 동안 범해서 아 가을을 거쳤구나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를 보내요. 자기 자리가 오거든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저희 아버지가 1년을 혁명화했어요. 아버지가. 네. 근데 아버지가 대동원 텔레비 공장이라고 거기서 당사업을 봤었는데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가을을 범했죠. 가을을 범해가지고 혁명화를 했는데 모든 이렇게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공장은 텔레비 공장은 특급 기업소로 해가지고 종업원이 많으니까 공장의 자체 축산이나 자체 수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로 자력갱생으로 종업원들을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하는 수산업이 있었거든요. 원양어선 뭐 타고 뭐 네, 몰라요 그런 거 하여튼 배 타고 고기잡으러 나간 참치잡이.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1년 동안 거기 내보낸 거예요. 네, 근데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잘하면 석 달이 할 수 있고 내가 얼마 동안 혁명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그럼 당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려가도 거기에도 당원이 있고 직맹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 저식생활을 해야 돼요.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가을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거를 옆에 사람들이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개선됐습니다. 거쳤습니다. 하게 되면 아 대중이 거쳤다고 하니까 믿고 다시 제자리로 보내주는 거죠. 아.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버지가 1년 동안 배를 탔는데 나 그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저 출풀 줄 알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아파트에는 순간기 운전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순간기 운전공은 아파트에 누구네 집에 어떤 박스가 들어가는지 멍땅 다 알아요. 그리고 온 아파트가 한 가정이나 같으니까 무슨 누구네 집에 손이 많이 오고 뭐 뭘 많이 가고 하는 거 다 알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네 집에 뭐 물건 아무리 많이 좋은 게 들어가도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어느 간부네 집 하나가 있는데 아 간부네 집에 뭔가 박스가 자꾸 들어가 하면 사람들 쳐다봐요. 지켜봐요. 너 우리보다 물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들이 시선을 많이 보고 남들이 진짜 사과 10개 먹을 때 우린 하나 먹으려고 하고 간부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 타는 노동자로 나갔잖아요. 저녁마다 거구보적에 물고기들 자꾸 지구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매일 못 들어오고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고기들 막 들여온단 말이에요. 먹다 먹어서 막 베란다에 말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 아버지가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 아, 혁명화 덜 됐어. 2년, 3년은 나가셔야 돼.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또. 근데. 예, 어린 연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나, 그때 아직 어렸으니까. 아, 나 우리 아버지 계속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사자밥 지고 있는 거야. 이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나가면 언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사자밥 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기억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그 혁명화 단계가 남한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패자부활전 같은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임에서 게임으로 뭐 치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이 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예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이 패자부활전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제도예요. 한 번에 기회를 준다. 그렇죠. 한 번에 맞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죠, 그죠. 그런 게 딱 연상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 제가 금연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북한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진짜 노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진짜 제 가족 중에도 하나, 저희 친가족은 아니지만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있는데 1년에 한 6번, 7번을 직장 옮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6번 옮긴다는 능력도 대단하고 그만큼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하기 싫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진짜 날라리고 일하기 싫어하고 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아직까지 북은 계속 개조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조직에서 겁게 안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은 뭐든 생활비 여기서 말하는 월급 자체가 그 사람의 기술 급수와 연한 급수에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급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의 명예와 내 몸값, 내 위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뀌면 기술 급수가 올라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밑바닥에 있으면 그만큼 아이고 저거 사람질 하겠어? 이런 몸값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아이고 저건 왜 저렇게 대먹었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시선이 참 가장 불편하죠. 가족들도 그러겠어요. 야 사람 꼬실 좀 해라 그러겠죠. 그 태영호 같은 경우도 상상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태영호는 그 일 못하고 있는 건 그건 일상 아니 생활에서 조금 있을 수 있는 또 일이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태영호 같은 거는 미성년자 강간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렇죠. 완전 이상한 뛰어넘는. 또라이 같은 네. 놈 모습이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노동을 거부하면은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급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무슨 우리가 식량이 공급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식량 700g씩 해가지고 식량 공급표가 있어요. 식량 공급표가 이제 말 되게 되면 공급표를 준단 말이에요. 네. 생활비랑 식량 공급표랑 주는데 그때 식량 공급표가 거기에 몇 개로 티켓이 다 있어요. 매일과 뭐 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몇 개로.
근데 내가 일하기 싫어서 뭐 이삼일 뜯고 먹었다. 원인 없이. 아파서 그랬으면 진단서 두고 가면 되고 그렇죠.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인 없이 무단결근 했다 하게 되면 그 3일이다 하게 되면 그 3일을 그걸 티켓을 딱 뚫고 주죠. 쌀 안 주죠. 야박하게. 네. 쌀 안 줘요. 안 줘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좀 하기 싫어갖고 안 나간 적. 전 모범생이에요. 일을 하기 싫어하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그 김영희 선생님과 같이 북한 노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북한 금융 노동에 대해서 김영희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알아맞추기는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하면 숙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숙청이라는 말의 뜻은 국가 등에서 정책이나 조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한다는 말이야. 대표적으로 여기 뉴스에서 현송월 단장이 숙청되었다고 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부활해서 여기 남쪽에 내려왔었단다. 여기서 말하는 숙청이라는 것은 북에서는 혁명화를 의미한단다. 혁명화란 이라는 과정의 과오를 범한 간부들을 다시 노동 현장에서 근본을 잊지 않고 초심을 간직하도록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처벌 방식이란다. 지금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격이지. 그런 최룡에도 오랜 기간 혁명화를 했다고 해.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네.